단추. 요거는 제가 뭐야? 한 분마다 하나씩. 이거는 뭐야? 오, 우리잖아. 우리잖아. 만지지 마세요. 예.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그 디저트에 그 저희 멤버들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까 명수형 짚라인 타는 걸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잖아요. 야, 나는 원래 사진 네. 찍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찍어야 되겠다. 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만 들어? 명수 형님 집라인 진짜 잘 나왔어. 예, 네, 되게 미안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는 누나, 이건 기억 누나 그네 탈 때. 어머! 그네 탈 때. 대만? 어, 대만. 우와, 똑같아. 너무 내가, 우와. 우리 발라드 여왕 규현이. 우와, 너무 똑같은데요? 야, 규현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막내. 이거 언제 사진? 이거 내가 서치 찾아가지고. 놀랄 것 같아, 너무 감동이야. 그래, 진호는. 그래, 진호는 100% 여기서는 엄청난 감동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진호는 궁예. 그래, 진호는 궁예. 뭐야, 나는 이게. 아니, 뭐야. 진호는 궁예. 야, 얘는 궁예인데 얘가 아니고. 아, 이거 진호예요. 진호가 궁예를 했었어.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 아이스 타이티. 네, 아이스 초코. 짚라인을 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장면을 커피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커피에 제가 활동했던 그 장면 같은 것을 또 입힌 건 처음 봤고 신기했어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사진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뭉클한 거야.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빨리 SNS 올리고 싶어 죽겠네? 야, 이거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 정성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네.